마지막 문제였다고 하네요. 어머나, 벌써? 아니 오늘 진짜 너무나도 빨리 시간이 갔어요. 네. 맞추셨어. 나 하나 맞췄어요. 아니 근데 제일 어려운 걸 맞추셨어. 아니 2022년 이제 시작이니까 좀 다들 저 전 국민이 다 건강할 수 있게끔 뭐 따뜻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. 그래요. 저는 각자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, 무슨 의미일까요?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갱년기나 어려운 시기 때 보통 남을 배려를 많이 하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남을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내 몸 하나 위해서 노력하는 걸. 그러니까 형돈 씨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형돈 씨 몸만 생각하세요. 하여튼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하여튼. 이기적인 배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이기적인 배려. 또 좋은 얘기 선생님 또 한 말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왜 이뻐지려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어때요? 복부에 식스팩 만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식스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마음 근육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거든요.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. 이런 얘기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. 마음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자꾸만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웃으면 내, 복이 와요. 네, 웃으면 복이 와요. 내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.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 맞아요. 둘 오늘 여기 옥탑방 와서 되게 즐겁죠. 네. 우리 한번 같이 웃어볼까요? 네. 정말. 약간 옛날 진행 방식인데 웃으면서 끝내볼까요? 아니 근데 영만 씨 우리 둘이 진심이에요. 네. 오늘 저희 진심이에요. 여기 와서 되게... 네. 두 분 왜 이제 만나신 거예요?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절친이에요. 봤을 때 네. 멋지고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여성이 우리 남편하고 MC 보는데 제가 친해지겠어? 20년 전 일을 아직 뒷뜨듯이 애써서 우리 웃으면서 끝내고요. 예. 어쨌든 두 분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